강원도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레고랜드에 아울렛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 붕괴가 뻔하다며 상인들이 조례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명동과 조은동 일대 상권은 30여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옷가게를 하는 상인들만 700여 명. 이들은 레고랜드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면 상권이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상인들은 경기도 여주와 파주 등에 아울렛이 들어오자 지역 상점들의 월 평균 매출이 46.5%나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음식점 매출 감소율이 79.1%로 의류 판매점보다 감소폭이 컸고 서비스업과 미용업 등의 매출도 줄었다며 대형 아울렛 피해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고 우려합니다. 그곳에는 뭐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미용, 의류 총망라하게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나 타지 시민들이 오게 되면 그곳에서 다 원스톱 쇼핑이 다 이루어집니다. 상인들은 상권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돼야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아울렛 입점을 막든지 상생 방안을 찾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만 내면은 무조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변 상인과의 상생을 통해서 서로 협조가 있어야만 개점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면 지역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레고랜드 추진단은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만 잡혀 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먼저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카드까지 제시했는데 강원도와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